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레이싱 드론 프레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싱 드론을 만들 때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스타일의 드론을 만드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 혹은 비행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드론을, 일단 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본적인 틀이죠. 프레임 말 그대로.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자재들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드론을 만들 것이냐, 어떤 프레임에, 어떤 스타일의 드론을 만들 것이냐, 혹은 내 비행 스타일에 맞는 드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지금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드론은 요새 대세 프레임이죠. 스트레치 프레임. 예, 요 프레임은 아스트로사의 스위치 그리고 스트레치 프레임입니다. 요 프레임의 특징은 조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프레임의 특징은 이렇게 뒤에가 좁고 옆으로 보면 옆 부분이 좀 이렇게 길게 빠져 있죠.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그래서 뒤로 길게 빠진 프레임이라서 스트레치 프레임,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쭉 뻗은 거죠. 쭉 뻗은 프레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 스트레치 프레임의 특징은 요 뒷부분이 좁기 때문에 어때요? 이 추진력이 이쪽과 이쪽부터 같이 돌때 힘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드론이 회전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앞으로 나간다. 그럼 요두 개가 더 빨리 돌아서 이렇게 기울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자, 드론이 보통 이렇게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쪽 뒤쪽 모터 두 개가 빨리 돌면 이렇게 되고 앞에 모터 두 개가 빨리 돌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두 개가 뒤쪽 모터 두 개가 빨리 돌때 추진력이 더 빨리 많이 생기라고 앞뒤로 움직이는 추진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롤이나 요렇게 움직이는 것에서는 조금 더 추력이 덜한 편이죠. 그래서 잔진동이 적고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드론은 요새 이렇게 스트레치 프레임이 조금 대세인 거죠. 그래서 요런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이제 QHV 형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QAV형, QX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안에 그냥 쿼드형 박스가 들어있고요. 박스 형태의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거의 균일한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쪽에 앞쪽이 공간이 넓습니다. 그 옆에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면 스트레치 프레임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앞이죠. 그리고 옆에 간격이 좁고, 그죠? 옆에 두개 모터 간격이 좁고 앞쪽 간격이 넓은. 잘 보이시나요? 네, 앞쪽 간격이 넓죠. 넓은 게 이런 프레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어떤 이제 중심분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각 기자재를 좀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죠.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팅이 쉬워요. 안에다가 어떤 공간에 어떻게 뭐 플라이트 컨트롤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지 않고 좀 만들기가 좀 수월한 편이라서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이 있다라는 거, 입문자 혹은 뭐 레이싱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프리스타일용으로 많이 쓰는 정 X형 프레임. 예. 입니다. 요거는, 이것도 역시 아스트로사의 트로엑스라는 프레임인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예. 뭐 협찬받고 스폰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직접 다 사서, 돈 주고 사서 만든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트로엑스 프레임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간격이? 앞뒤쪽, 예, 죄송합니다. 이쪽에 간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트루엑스는 네 축의 모터 간의 거리가 동일해요. 정사각형이죠. 이네 개의 점을 연결하면
네 개의 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True X 프레임, 정 X 프레임이라고 많이 합니다. 정 X 프레임은 모터가 회전하는 힘이 균일해야죠. 어느 방향에서 어떤 모터가 돌아도 균일한 힘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그런 곳에 적합합니다. 그런 형태의 비행 스타일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좀 보시면 옆에서 보면은 이쪽이 짧죠? 낮고 짧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까 QSV 아까 보셨던 벡터 그 QAV 같은 스타일하고 다르게 배터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더 낮고요. 아까 보셨던 걸 QAV는 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이 조금 더 자유자재로 비행하기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의 모터가 동일하게 균일하게 힘을 어느 방향에서 돌든 균일한 힘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배터리가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뭐 높이 있거나 그러면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회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동일한 힘으로 회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론은 기본적으로 센서가 이렇게 있죠. 자이로 센서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Z축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Z축, Y축, X축 그래서 3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이 Z축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 배터리를 아래쪽으로 놓으면서 좀더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프리스타일에 많이 씁니다. 전천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선택을 할때무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일단 입문용으로는 일단 이 프레임 QAV형 프레임 뭐 QX형 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프레임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프레임은 벡터 프레임이거든요. E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델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벡터 프레임인데 저는 이 프레임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은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프레임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일단은 조립이 수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행 스타일이 조금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요. 배터리를 이렇게 위에다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배터리를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비행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정적이고 배터리 보호에도 좀 원활하고요. 배터리가 너무 높이 있는 거 솔직히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스타일도 좋지 않고 배터리에 데미지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호도 적절히 되고 왜냐하면 추락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기하고 여기가 먼저 닿겠죠. 그래서 배터리 보호도 되고 이쪽하고 어차피 프레임은 어떻게든 닿아요. 추락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 보호가 좀더잘 되는 이 프레임을 추천을 드리고요. 높으면은 배터리에 데미지가 많이 옵니다. 이런 걸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공간이 좀 넓어요. 앞에 드론에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를 달고 그다음에 변속기와 여기는 지금 제가 좀 다른 걸 달아놨습니다. 이거 원래 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런캠 스플릿이라고 녹화가 되는 장비까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대에다가 변속기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뒤쪽 공간에다가 수신기랑 영상 통신기를 같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어요. 그리고 암대가 좀 두껍습니다. 제가 잠깐 조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있는 부품을 좀 부어드릴게요. 분해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상자에 보시면 자 암대가 여기 암대인데 좀 두껍죠. 넓어요. 그래서 부품을 장착하기 좋고 두께가 지금 한 2mm, 한 3mm 정도 되는데 뭐 부러져도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추락을 해서 끝부분이 파손된다던가 깨졌을 때 암대 교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부품 수급도 좀 수월한 이런 류의 드론 프레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드론을 세팅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뭐 당장 X형 프레임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X형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또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변속기라든지 뭐 세팅, 공간 뭐 이런 활동 부분에 별도로 그 저희는 이제 빌드한다 그러는데 그 드론을 빌드한다 그러는데 빌드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야, 요 드론 프레임으로 일단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좀 자유자재로 비행하겠다. 그럼 이런 정 X형, 예, 정 X형 프레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속도다. 스피드. 저희 드론하는 사람들이 직발이라 그러죠. 직발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직각으로 앞으로 쏘는 겁니다. 쫙. 예. 직발. 나는 직발을 느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랩 G 프레임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대가 가늘기 때문에 추력 손실도 적어요. 그래서 프레임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뭐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어떤 그런 걸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건 XB라는 곳에서 나오는, 아, 똑같이, XB 에어 SR. 똑같은 스트레치 프레임입니다. 저다돈 주고 산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필요한 거, 필요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드론 프레임을 선택을 하셔서, 멋있는 드론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드론 프레임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